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성함이? 지금 우리 씨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 띠로 보면 범 플러스 양띠는 괜찮아요. 응? 그냥 보통이라고 볼게. 근데 오행으로 따졌을 때 엄마는 불이에요. 화. 근데 아가야는 금이야, 쇠야.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하죠. 이 표현 이해가? 불이 쇠를 녹여서 금을 세팅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팅을 하는데 본질성이 금이 바뀌지 않잖아요. 연금술사를 쓰지 않는 한 금이라는 성분이 불의 모양은 바뀌어도 본향의 성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아들하고 엄마하고는 서로가 안 맞아요. 이말 이해가요? 서로 안 맞는다. 그러니까 합의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면 돼. 합의가 잘안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나오는 대로 이렇게 봤을 때 엄마가 살면은 적은 나이는 아니야. 근데 또 요즘 100세 사는 세상을 따졌을 때는 젊은 나이야.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어? 네, 그냥 나오는 거야. 언짢아 하지 마요. 난 신점이라서. 아니, 뭐, 딱 보니까 엄마가 철딱선이가 없네. 그리고 마음이 지금 문 밖으로 나가 있어. 몸은 어쩔 수 없이 집에 있을 수 있고, 뭐 살림을 하고, 아기들을 케어를 할 수밖에 없다 치면, 내 정신 상태, 이 가슴은 문 밖에 나가 있어. 그리고 엄마 막 집에 있는 게 짜증나지? 애를 낳으니까 애가 이쁘더라고요. 애기 때문에 뭐야, 이쁘지. 네, 제가 일도 그만두고 원래 무슨 일 했어요, 엄마? 원래는 그냥 평범하게 회사 사무직? 그럼 아예 직장도 그만두고 육아에만 전념을 했구나. 그럼 지금까지 8년을 계속? 그러니까 직성에서 지랄이 나지. 이 말, 뜻은 알아들어, 엄마? 이 자, 37이야, 올해 이민년이. 그럼 7수는 성주바람이 불어요. 응? 자, 꽃님들, 성주 얘기 내가 많이 해서 알지? 성주는 가택의 신. 집을 지켜주는 신이기 때문에 이 성주는 10년 주기로 휴가를 간다고 보면 되고, 성주의 역할은 새콤. 응? 집에 새콤이나 다름이 없어 도둑이 들거나 귀신이 들어와 살인자가 들어오고 집에 우환이 들어오고 이런 거를 집에 사는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인데 이게 무방비 상태로 해지가 되는 거야. 자동 해지. 자, 요건 이해하지? 이런 상태가 되는데 어떻게 우리 엄마가 애가 이쁘고 집에서 살림하면서 행복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처음 느낌이 몸은 어쩔 수 없이 집에 있어. 내 마음은 네가 문 밖에 나갔다. 허공에 떠다닌다 이거야. 근데 그렇다고 내가 바람이 나거나 내가 어떤 남자가 뭐 생기고 이런 게 절대 아니야. 그건 아닌데 그냥 짜증이 나. 그리고 아, 저 새끼 왜 이렇게 급성맞아. 하지 말라니까 더 해. 손님이 오거나 누가 오면 더 지랄이고. 하지 말라 그러면 더막 그냥 점점 말을 안 듣고 막 그러니까 만세를 부르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다. 내 눈에는. 다 때려치고 싶고 막 어디 한 달이든 일주일이든 나 휴가 얻어서 쉬고 싶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를 위한 시간. 그 마음이야. 그죠? 지쳐서 그래. 내 눈에는 37, 8, 9이 자기한테 고비야. 지금 엄마가 정신을 차려야 돼. 왜냐하면 9월생의 범띠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명예가 있어야 되고 관운.
그러니까 하다못해 말단 공무원을 하더라도 준 공무원이라도 이렇게 나랏밥 먹으면서 팔자땜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아이를 생김으로 인해서 그냥 올인한다고 모든 거를 다 직장을 던져버렸잖아. 그것부터가 나는 실수라고 보고 이미 지나왔어. 8년이나 됐어. 그럼 지금은 이 힘든 시기에서 자격증이라도 따보는 걸 어떻겠느냐. 그 위안이죠. 나에 대한 위안, 여유가 좀 되신다면, 그리고 요즘은 뭐 나라 국비로도 많이 해주니까 본인이 자격증을 한번 취득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할애를 하고 당장 나가서 꼭 돈을 번다는 게 목적이 아니야. 내가 잠깐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합법적으로 바람을 쐬면 편안해진다. 학원에 가면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수업을 하면 하고 오세요. 그럼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질 겁니다. 그리고 몸수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영양제 이러한 것들을 좀 먹으면서 체력, 힐링, 스트레스 해소, 나만의 테크닉이 지금 당신이 만들어야 되고 이 아들은 어차피 성장하면서 고등학교 3, 요맘때쯤부터 이별을 해야 돼. 이별수. 군대를 가든, 대학교를 지방으로 가든, 뭐 서울로 유학을 가든, 해외로 가든, 얘는 부모하고 떨어지면서 일찌감치 만세를 불러야 되니까 얼마 안 남았어. 그래야 10년 남았을 거야, 앞으로. 우리 씨도 윗대에는 나 같은 무당을 했던 조상님이 계셔요. 응? 신기가 있단 말이야. 신감을. 무당 팔자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팔자는 무당이 아니지만 내가 무시할 수 없는 육감, 직감, 예감이란 게 있잖아. 나만의 직성이 엄청 세단 말이야. 이러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살림만 하겠냐. 그리고 알 수 없이 여기서 막 올라오죠. 팍팍 받친다고 하지? 표현할 때. 4년을 기준점으로 전후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친인척 중에 아버지 쪽, 엄마 쪽, 시댁에 시아버지 쪽, 시어머니 쪽 해서 있어. 그 바람이 지금 부는 데다가 본인 자체가 신감으로 있으니까 민감하잖아. 감성의 기복이 민감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말하자면 에너지 파장에 굉장히 민감한 거야. 하지만 무당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그 기운이 있는 데다가 7세 성주가 뜨고 나도 모르게 집도 싫고 애도 싫고 남편도 싫고 다 귀찮고 나 좀 어디 가서 쉬다 오고 싶고 그게 지쳤다는 거야. 내가 직성을, 내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닌 사람이야. 당신이 내 눈에는 앗사람 면도 있고 어쩔 때는 내 주장대로 막 밀어붙여야 직성이 풀리는데 아니 결혼해서 거의 10년 가까이를 집에서 살림만 했는데 그걸 어떻게 했어? 못 견디지? 지금이 여기까지 산 거야. 그래서 학원이라도 가라고 하는 거고 꼭 돈을 벌어서 맛이 아니야. 나가서 콧구멍 바람 쐬는 게 목적이니까 나는 그렇게 나와. 그리고 본인 건강수가 이민연이 장난이 아니야. 예를 들어 운전을 직접 하시면 차 사고 있고 그 다음에 내 눈에는 이 자궁에 칼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왕절개로 애를 낳든 얘를 아니면은 내가 뭐 혹이 있든 난소 나팔에 뭐 문제가 있어서 조금씩이라도 시술이 이루어져야 되고 유방과 가슴에 이렇게 근종이라는 게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내 사주에 팔자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직성이 움직여서 콧구멍 바람 쐬면서 사회활동하면서 내가 낸대 하고 다녔어야 이 속이 싫어 시원한 우리 박선영이가 천사 같고 너무 이쁘고 소중해서 처음에는 집에 들어앉았지만 3년 가고 4년 가면서부터 슬슬 짜증이 났고 지금 학교를 보내는 데다가 코로나야. 애가 하루 종일 학교를 못 가. 그러니까 방학도 아닌 것이 애 맨날 집에 있지. 석 달, 두 달 집에 있다가 학교 잠깐 갔다가 또 뭐
응? 수업 안 하지. 그리고 엄마가 더 미쳐. 근데 난 성주바람이 불었잖아. 그러니까 더 마음은 허공을 떠다니는데. 그리고 이거 있어. 얘가 아들이다 보니까 뒤돌아서서 당신이 남편하고 아들을 제끼고 혼자 가만히 생각할 때 보면 내가 너무 외로워요. 나를 이해해주고 내 편에 들어서 나를 품어준다는 느낌을 남편한테서 요즘 많이 못 받아요. 결혼 때 초에는 받았겠지. 근데 살면서 따로 국밥처럼 내가 이렇게 육아가 힘든데 저 사람이 나를 이해를 안 해줘. 네가 편안하니까 허파에 바람 들어서 그러지. 어? 네가 지금 이 시국에 돈 벌어다 주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딴 사람들은 내 마음을 이해를 못해. 저는 이해합니다. 그 이유가 이러한 이유이기 때문에 의욕도 안 생기고 몸도 축축 처지고 벌써 눈빛도 그냥 귀차니즘. 다음에 애도 싫고요. 남편도 귀찮고요. 그렇다고 싫은 건 아니야. 어? 귀찮은 거지. 이혼하고 싶고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쉬고 싶어. 쉬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리고 뭐 하다못해 미용을 배우든 뭐 디자인을 배우든 뭐를 하든 소소하게 손으로 만져서 내 취미와 내 생활을 이렇게 좀 극복할 수 있는 한 3개월짜리 코스 이런 걸로 취미 활동처럼 당신을 위해서 쓰세요, 시간을. 안 그러면 당신 병나. (목소리) 그리고 남편분하고도 트러블이 들어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남편의 입장에서도 양보를 좀 하는 배려하는 마음. 어차피 식구를 위해서 중요한 게 내조고 엄마의 역할이니까 싫어도 좀 참고.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하자면 우리 아들이 내년에 9살이야. 그러니까 올해 내년 그러니까 내가 37, 38, 39은 네가 힘들 거다 각오를 해라. 그거 지나면 괜찮아. 그 과정에 아가야도 9수 당신도 9수 그리고 그 기간 안에 몸수 사고수 남편하고의 대립, 다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당신이 많은 마음에 돌을 닦는 심정으로 공부를 하는 마음으로 좀 내려놓을 수 없겠느냐. 나머지는 무속의 힘을 빌린다면 뭐 조상의 천도나 뭐 촛불발언 뭐 이런 거 신감을 누르고 이런 거는 또 괜찮고. 이제는 마음이 어떠세요? 완전 이제 너무 가벼워요. 가벼워요? 다행이다. 그리고 건강 잘 챙기세요. 좋아 보이지 않아요. 올해 몸속 흔적이 남는다. 칼이 들어왔거나 다쳐서 뭐 슈처라도 하거나 꼬매거나 이렇게 뭔가가 발목이 금이 가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짜증나도 말로 짓지 말고 내가 이게 성주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성주 구슬을 해주고 성주를 가라앉혀줬거든. 요즘 사람들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냥 마음으로라도 어디 안정되게 이렇게 촛불 발언이라도 하든 조금은 신의 도움이 필요하겠다라고 하세요. 이민현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같이 추운 날 여기까지 오느라고 애쓰셨어요. 용기 잃지 마세요. 네.